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빌보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자랑이 다릅니다. 바울의 자랑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빌보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성장한 열매를 맺는 어떤 물질도 아니었고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죠. 오늘 저는 빌립보를 마무리하면서 불평, 시비,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그 아빠, 엄마,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태어나면 아빠, 엄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빠, 엄마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또 동생들, 또 이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은 형성이 되는 거죠. 인생관도 형성이 되고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영향력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때 보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더 큰 영향을 받는, 아주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어려서부터 아주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학교. 이 학교를 통해서 받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다니는 그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주정부에서 정하는 그 법에 어떤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이 말만 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법령을 지금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르쳤냐? 학교에서 가르쳐요. 지금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같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걸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들어요. 그냥 눈이 떠지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아이패드 또 무슨 그 갤럭시 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 뉴스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가치관이 또 거기서 더 튼튼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MSN 뉴스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제일 큰 뉴스가 뭐냐면 미국의 아주 가부,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미성년자를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이런 문제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자살한 이 뉴스가 아주 그냥 가장 헤드로 이렇게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주 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가요 대단한 파워를 주는 거 아시죠? 권력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그 외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나의 인격의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보물창고입니다. 사실 이 마음에 계속 주워 담읍니다. 담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었고 나의 인격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관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아닌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놓은 것들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비춰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썩은 것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상하네. 1부 예배 때도 자꾸 눈물이 나오더니 2부 예배 때도 왜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속성들이 쫙 나옵니다. 16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죄의 속성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쌓아놨던 보물이 이 가장 중심되는 마음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열심을 봐라. 저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 그 열심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열심.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은 우리가 배울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바탕에 깔려있는 그동안 오랫동안 들었던 그 불경과 또 그 외치는 그 소리들 배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냥 쌓아놓은 상태로 아주 내가 아는 조금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아는 우리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간 포장된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큐티 말씀이었죠. 빌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배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죠.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만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언제 임해요? 바로 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놀랍게 함께 역사 내 안에 계셔서 그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바뀐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고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해? 우린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별해야죠. 내가 누구를 가르쳐? 가르쳐야죠. 설교를 들을 때 가끔 들으면 나도 죄진 인간인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너희들은 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비우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김명덕 장로님이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김명덕 장로님이 그랬더니 김명덕 장로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걱정됐죠. 내가 무슨 얘기 할지. 그래서요. 그 이름을 꺼내면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원석 형제. 예. 저기. 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병예배 끝난 다음에, 이 김현욱 장로가, 크리스천 신문들을 몇 개를 쭉쭉쭉쭉 보더니, 저에게 그래, 목사님, 요새는 크리스천 신문들 중에도, 아주 그, 제 일면에 나쁜 기사를 내보내고 있네요. 그래. 일면에. 크리스천 헤럴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알렉스 양 우리 문서 선교사님은 참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절대 나쁜 기사를 안 써요. 그 신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일면에 뭐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주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거기에 올려있어요. 만약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얘기로 하루가 끝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하루. 너무나 귀한 시간.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가 있고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마귀의 어택을 받아서 그 기사의 노예가 되어서 하종일 떠들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크리스천 신문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크리스천 신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안 되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시대 신문들 일면을 보면 누구를 죽였다, 사기를 쳤다, 재판을 했는데 이겼다, 졌다, 간음을 했다, 나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것들이 마치 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우리 농부 우리 강생이 자매님 소금으로 절이듯이 실감이 오죠. 실감이 오죠. 소금으로 절이듯이 내 마음이 나쁜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절여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의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순간순간 행동으로 말로 나와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아니 초미세먼지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제 막내 동생 아내 되는 아내의 그 여동생이 1년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1년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6개월마다 받으라고 그래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그런데 바로 영적인 초미세먼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스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입니다. 네. 불평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손해는 납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잠도 못 자고 몸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건 재산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재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재산을 우리는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은 모릅니다. 네.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불평하게 되면 내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주위 사람들도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 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네. 이 불평하는 습관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불평,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다 인간이 죄인이야? 아기를 봐. 얼마나 순수해, 깨끗해. 죄가 없잖아. 천사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기는 천사처럼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기들을 통해서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증거를 아이들을 통해, 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땐 그렇게 귀엽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지만 죄를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예. 아기들은 자기만 압니다. Selfish. 엄마가 옆에서 죽어가도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양팔을 막 흔들며 양발을 막 흔들면서 배꼽에서 울면서 철교합니다. 나만 외칩니다. 조금만 더워도 좀 시원하게 달라고 웁니다. 마음대로 싸고 놓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만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아도 그들의 좋은 면을 보는 것보다는 나쁜 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속성, 욕심입니다. 그렇게 잘 참다가도, 그렇게 잘하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간 말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온 그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 그 정말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 말, 그 말의 언어가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깨져 있고, 그리고 어둠이고, 불평, 불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이것이 시비의 원망이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자, 원석 형제님은 싸우면 며칠 가요? 예. 답하지 마세요. 예. 자, 예. 유진자매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셨죠? 고마워요.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 10년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아니, 싸움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예. 거기까지만 하죠. 예.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순진자매.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몇 달 됐죠? 한 달.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아직 안 싸워봤어요? 생각하지 말고 뭐 안 싸워봤네. 그러니까 지금 한이문 시대에. 예. 한이문 시대에 싸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결혼하면 한이문 시대가 있어. 그 다음부터 싸우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저스트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 개월 하니문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야. 예. 큰일 날 뻔했다. 아유, 내가 이 질문에 싸웠다고 그러면 내가 며칠 금식기도 해야 돼. 우리 순실 자매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요. 이 명령이에요. 이는 왜 그래야 돼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가는 재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소울 두 왕소울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일어나면서부터 불평해요. 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일어나면서 아 피곤해. 이게 불평이에요. 사실은 아 피곤해. 예.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 저는 못했어요. 예.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레이트 퍼센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1시, 2시에요.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빨짝빨짝 떠져서 저는 목사가 안 들려고 바둥바둥했어요. 새벽 예배,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음악 목사 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 목사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음악 목사는 더 바빠요. 더 일찍 와야 돼, 목사보다. 그래서 준비하고 찬양인도 해야 돼. 이걸 몰랐어요. 예. 그만큼 전 새벽 예배를 무서워했어요. 예. 그때쯤 잠이 들었는데 참 예. 그래서 아주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쁜 놈, 나쁜 놈은 아니지만 아 미치겠는 거. 이게 불평이에요. 이게 시비하고 원망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불평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연습했어요. 네. 아, 피곤해를 갔다가 할렐루야. 아, 피곤해를 갔다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막 의지적으로 막 외치고 했더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 써주세요. 이렇게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불평해요. 근데 왜 불평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는 그런 면으로 불평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그래. 예. 내가 막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정말 억울해. 이런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공평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대통령이 돼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공평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조상을 원망하고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지?
저 사람 저런데 난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불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은희 자매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는 이 머리가 다 벗겨진 줄 알았어요. 내 수술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이 뒤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자매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이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참 특별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인슈런스 문제로 병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병원을.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갈까 어디 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키드니에 피가 좀 나오는 바람에 제니퍼 자매가 딸이 리틀 메리 호스피털에 이머전스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걸 치료하는 가운데 그 의사 친구가 그 리틀 메리 호스피털 뇌 전담하는 그룹의 헤드에 근데 이 친구에게 이 은희 자매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뇌에 문제가 있다 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 검사를 쭉 해보니까 이머전스에 그 자리에서 내가 수술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남이죠. 관계였죠. 그리고 바로 수술이 된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희생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희생자야. 부모의 희생자, 자녀의 희생자. 그래서 난 너희들 때문에 희생해서 자녀에게 또 이렇게 외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행복을 누려도 부족한 그 순간을 불행으로 가득 차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불쌍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병약이 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불평.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불평.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감사하지 않아? 이거 불평.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퍼뜨려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 그거 가십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조롱하는 분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조롱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나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나 하나만 옳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이외로 많이 계세요. 나만이 옳은 거예요. 나만이 맞은 거예요. 그러기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불평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을 시비 원망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빌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이건 뭐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아주 중요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자. 교만한 사람이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제일이에요. 제일 똑똑해요. 제일 잘해요. 제일 멋있어요. 예. 근데 아니야,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을 알게 돼요.
항상 주위를 보면서 비교할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것. 주위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좌절감, 열등감에 빠져요. 예.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삶,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벗으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느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때 그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심인 성경 말씀의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아, 나에게 이런 병이 있구나 발견하는 게 축복이죠. 제가 전립선 암을 걸렸어요. 악성이에요. 급성이에요. 1년 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발견할 때 저의 상태는 건강했어요. 뛰어다녔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발견했어요. 근데 악성이고 급성이니까 1년만 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런데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예요? 종합검사할 때 그 발견한 거. 저도 그때 의사가 전립선 예,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입니다. 예, 그러면 암입니다. 그때 어리벙벙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죠. 미리 알았어요. 저에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손진아 선생을 통해서 아주 더글라스 선생님의 외삼촌 예, 닥터 예, 그 카우치, 카우치 아, 이름을 잊어버렸다. 예.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은인인데. 아, 이분이 전립선과의 CD, 예, Hope of CD, CD of Hope, 암센터의 칩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닥터 카우치, 예. 얼마나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1년 뱀빅이 못 산다고 선포하신 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마지막으로 샅샅이 조사했는데 뼈에 전이가 안 돼서 수술이 하게 됐고 성공했고 그러고 이곳에 서 있어요. 알았던 거예요.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여기에 붙어서 나를 볼 수가 없어. 이 눈은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요. 내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알게 된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강진아 자매. 예. 이 세상, 앤드류가 아니고 강진아 자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예. 뭘까요? 지금 생각 있죠? 속으로? 예. 나는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예. 내가 나와 싸울 때가 가장 힘들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말, 주위에서 한 말, 조심해서 한 말, 무심결에 한 말,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일주일에 한 달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가 나와요. 아주 조그만 거.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예.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그게 나예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예. 우리들은 바로 내가 문제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참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불평, 시비, 원망은 성경에서 말하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상시에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여행을 했죠.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평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불평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거부하는 문이에요. 불평은 주님의 일을 막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천국 백성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 책임을. 네. 책임을 지는 삶을 사세요. 책임을 지는 삶은 멋있는 삶이에요. 아주 멋있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네.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건 내가 했어. 내 문제야. 미안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네. 난 안 할 수 있어. 안 했어.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불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일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둡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에 따른 결과를 거둡니다. 나의 삶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자유가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했다면 그 후에는 자유가 없어져요. 네. 선택 후에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선택한 결과에 대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불평합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선택하여 구입했다면 그것에 대한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대접하는 걸 심으세요.
그냥 대접하세요. 그럼 대접받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남을 높이세요. 남을 높이세요. 남을 높이는 걸 먼저 심으세요. 남을 높이는 걸.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겐 좋은 친구가 없어. 아,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난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나에게 맞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난 속으로 참 불쌍해. 이런 분들 보면 아주 교만에 빠졌구나. 참 이런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건 분별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친절하십시오. 주의 진실로 친절하세요. 주의를 진실로 섬기세요. 샘기의 집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저를 섬기고 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걷고 운동을 해야 돼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한 길 때는 5시까지 매주 수, 금,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주마다 와서 저를 운동을 시켜줘요.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러다 그것이 커져서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 7시 반부터 3층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또 성장하더니 관식 형제의 지난 송공영신 예배 드릴 때 레졸루션이 뭐였느냐면 신년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6팩. 예.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보통 결단하면 예수를 잘 믿겠다, 성경을 한번 완독하겠다, 뭐 이런 것만 들어봤지 6팩 이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 너의 올해의 리졸루션이 뭐야? 그랬더니 6팩. 그래서 저기 있죠, 왜 우리 저 윤회점에 사는 데가 뭐 있죠? 6플랙? 그랬어요. 6플랙? 그랬더니 6팩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 저렇게,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요, 운동방에 들어왔어요. 운동을 하더니 갑자기 홀쭉해진 거예요. 생계 집사님과 둘이 해서 생계 집사님의 인도로 음식을 가지고 완전히 빼버렸어요. 옷이 헐렁헐렁해. 네. 다른 어디 갔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어디가 있지? 네. 잠깐 있다 지금 들어오게 해요, 여기. 네. 이걸 보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돼, 뭐가. 눈으로 봐야 돼. 아, 지금 이 다이어트 하는 분이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14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니퍼 자매가 제일 마지막 들어왔어요. 그죠? 예. 아우, we will see.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근데 샘게 집사는 손가락이 아파 죽겠대요. 이 카카오톡으로 다 가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한 명 한 명을 사진을 찍어서 음식을 다 보여주고 또 받아야 되고 뭐를 먹었는지 확인하고 매일마다 음식이 달라요. 이게 보통 섬김이에요? 김우찬 집사님, 이게 보통 섬김이에요? 예? 그랬더니 주의 아름다운 이리 와봐. 예. 예. 올라와요. 진짜죠? 우리 최관식 형제 과거 아는 분들은요, 진짜죠? 에? 벨트 다시 샀어? 아니야. 에. 이야, 진짜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내려가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친구들이 전달한 장로를 비롯해 장로님 건강해졌다니까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장로님 쓰러질까봐. 솔직히. 네. 건강해졌어요. 네. 좋으니까 계속 와서 부터 시작해서 네. 위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기뻐하고 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왜? 섬겼더니 친절하게 진실로 섬기니까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모여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예. 오늘 이것만 해도 사실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정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예. 그 원석 형제님 그 우리 팀 엄마를 존중하시죠? 예. 그래서 요새 존경받으시죠? 아, 어유 일부 예배 때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누구를 시켰나 우리 대리 형제 부부를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러는데 아내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웃었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아,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합니까? 비난하고 변명하고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분이 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나이다. 나 잘못 없어요.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나에게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예요. 예, 이거예요. 예.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은 이브는 즉시 변명합니다. 예, 이브라고 또 뱀이라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당신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예, 그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영복 장로님은 항상 그래요. 나는 손해 없어? 난 인생에 손해 없는 삶을 살아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 전 미국에 들어올 때 500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요 손해 안 보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망해도 저 500불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아마 한 50번 이상 했을걸? 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요. 네. 정말로 귀하게 들려요. 네. 그것이 불평이 아니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법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반 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왜 반 컵밖에 없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반 컵이나 남았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나름이에요. 결혼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생활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내추럴맨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지어져가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그 공사장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어져가요. 이게 바로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빛처럼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환경은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환경이, 상황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우리들 상황의 노예로 전락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요.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엑서사이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타인을 바꾸게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체인지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이용선 선교사님, 재윤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선교 보고보다 특별한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를 했냐면 과거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제가 기니에 가봤잖아요. 저분들이 사역하는 저분들이 사는 집을 들어가 봤잖아요. 같이 하룻밤 자봤어요. 소파에 앉았더니 곰팡이가 슬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벽을 만졌더니 바퀴벌레 이만한 것들이 두룩 떨어지고요. 전기가 없어요. 있는 것은 태양을 맞아서 배터리에 차지된 배터리에 의해서 희미하게 켜있는 전기불이 있어요. 수돗물을 틀으니까 30분 동안 황토물이 나와요. 빨래하려고 세수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땀으로 썩어있는 냄새가 나요. 아무리 빨아도 썩어있는 냄새가 나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원주민이 사는 곳, 특별히 저희들이 왔다고 해서 추상집에서 우리를 재워주는데 그 집이 소통으로 만든 집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손으로 먹는데 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먹지도 못하는데 용선자매는 맛있다고 손으로 먹고 있어요. 식당인데 솥이 하나 있고 그릇만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릇에 물이 있는데 물이 시큼해.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거기다 그릇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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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큼은 그걸 보고 어떻게 먹어요? 근데 저분은 잘 먹어요. 네. 나중에 콕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콕을 파는 상점이 아니니까 콕이 한 10개 있나요? 그거 놓고 파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빗길에 빠졌어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건너가 기도해서 건너가면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뭐 우리가 기뻐하고 제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건 당연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었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파송한 교회, 내가 사역했던 교회, 날 위해서 기도해 줬던 교회, 헌금을 보내줬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입으로 진정으로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는 진실로 감사를 표현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간 거예요. 동부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가 아는 분이 하나도 없고 목사도 떠났고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는데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너선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끊임없이 헌금을 계속해 주시고 작은 헌금이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여기를 보는데 마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랬어요.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빛은 아니지만 우리 상호 형제가 그냥 주님이 그 은혜의 빛으로 확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상호 형제 여기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빛에 비춰서 화난 게 아니에요. 절대. 진짜 화내. 네.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당하니 훈훈해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감사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이 안에 가득 찼어요. 우리들 주 안에서 선한 말을 하는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비평과 불평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는 전쟁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 15절에 말씀대로 세 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제거하는 무서운 파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이 입에서 쏟아지고 비평가 되고 판단한 자가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 one soul to one soul 이루십시오. one soul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만큼 나는 여러분들은 고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주 귀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남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e soul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2013년 2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그런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시나요? 제일 먼저 시비, 원망, 불평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치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캄캄한 밤에 산을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게 불러